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분석 기초 SQL 부트캠프 강의를 맡게 된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메타코드에서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SQL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약 8년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른 대기업에서도 SQL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시면 학생분들은 뭐 취업이나 그리고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현직자분들은 이공계 출신이 아닌 문과생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전문성을 쌓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직이나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의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QL 부트캠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강의는 총 4일차로 진행이 되어 있으면 오늘은 이제 1일차 강의가 되겠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R, DBMS, SQL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MySQL과 HeyDSQL 설치에 대해서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치하는 게 가장 오늘의 강의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다루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와 R, DBMS, 그리고 SQL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무엇이냐. 컴퓨터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집합,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단어인데, 그냥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어떤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BMS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DB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DBMS로는 오라클, MySQL, MariaDB, 그리고 MS 서버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오라클과 MS 서버는 유료고, 그리고 MySQL과 MariaDB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이 MariaDB와 MySQL 중에서 MySQL을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RDBMS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초적으로는 DBMS가 먼저 있었지만 이제 RDBMS라 그래서 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R이 붙어서 relational이라고 해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서 관계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왼쪽 표와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 첫 번째 표에서는 이제 아이디 그리고 이름, 지역이 있는데 각각의 가수들이 뭐 예를 들어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그 지역의 여름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이 두 테이블을 잘 종합을 해보면, 연결을 잘 시켜보면은 뉴진스가 활동하는 곳의 평균 온도는 35도다. 즉 뉴진스는 부산에 있으니까 그곳의 지역은 35도다. 또 BTS는 서울에서 공연이 있는데 서울의 온도는 31도다. 이런 식으로 두 테이블의 그 연결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라고 해서 고유 키와 외래 키로 나뉘는데 이 두 개의 키가 서로서로 연관을 지어서 관계를 맺고 연결시켜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RDBMS라고 하고 저희가 다루는 오라클, 마리아DB, MySQL, MS 서버 모두 관계형 DBMS를 다루는 그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들을 다루고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이 테이블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로우, 그러니까 그 이제 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유일한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름 자체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아이디가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프라이머리 키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유일한 값이고 공백이 될 수가 없고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 1번이라는 아이디 옆에 뉴진스라는 이름은 사실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름이 뉴진스인데 이 아이디는 공백이다. 이런 테이블은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테이블에서도 보면은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부산이라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테이블 자체가 데이터가 형성이 안 되는 걸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이 고유 키는 중복이 될 수가 없고 고유 공백일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포린 키는 외래키라고 하는데 다른 테이블과 연결시켜주는 이제 기능을 합니다. 즉, 이 오른쪽 테이블에서 여기 프라이머리 키와 왼쪽 테이블에 이 포린 키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래서 테이블에서 있는 포린 키는 다른 테이블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키다. 그래서 이 키는 고유 키와는 다르게 공백이랑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MySQL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있어서 SQL을 이제 실제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설치입니다. 세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환 안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적어 두었는데요. 한번 같이 설치하는 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MySQL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표 사이트가 보이게 되고요. 이 대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쿠키에 대한 게 나오는데 저는 뭐 승인하겠습니다.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은 여기 MySQL 커뮤니티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네,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자세히 보면은 MySQL 커뮤니티 서버라고 있죠. 네, 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버전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노베이션이라는 약간의 신 버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된 8.035 버전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해놓은 슬라이드 쇼에서는 3.04 버전을 사용했는데 사실 3.04나 3.05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는 3.05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Go to Download 페이지라고 있죠. 네, Go to Download 페이지를 누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윈도우로 기본적인 이 강의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288MB 짜리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할 때 뭐 회원가입 하겠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노 땡스 바로 다운로드 받겠다 라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됐으니까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바로 실행을 하면은 뭐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세팅되는 과정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자, 이런 화면이 보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 PPT를 보시면
진행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서버 온리에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이라는 게 나왔을 때 여기서 익스큐트를 한번 눌러줍니다. 저희가 아까 선택한 MySQL 서버 8.0.35를 이제 컴플리트가 나오면 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넥스트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설정해 줄 건 없고요. 또 넥스트를 눌러주고 이제 여기서도 뭐 따로 설정해 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 잘 보시면 recommended라고 나와서 추천한다라고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넥스트 눌러주고요.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 지금 보이시는 요 화면 여기서 MySQL 루트 패스워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정확히 말하면 MySQL이라는 DBMS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기초가 되는 비밀번호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저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이제 설정이 됐고요. 다음 넥스트를 눌러주고 여기서도 따로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또 넥스트를 눌러주고 여기서도 맨 위에 yes라고 돼 있는 데에서 또 다음을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execute까지 해서 실행을 해주면 여기서 보통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오류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 오류 코드를 이제 구글링에서 찾아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오류 코드가 나는 경우는 제가 그동안 접해본 거는 컴퓨터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그런 오류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PC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PC 이름 자체를 영어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MySQL이라는 파일 자체가 아무래도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컴퓨터명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은 이 경로 자체가 한글에 들어가서 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inish까지 눌러주면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화면에서 next 그 다음에 finish까지 누르면 우리의 MySQL 설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 PPT상에서도 쭉쭉쭉 넘어가서 MySQL 설치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헤이디 SQL이라는 걸 설치를 할 건데 이 헤이디 SQL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DBMS를 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더 올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MySQL 자체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구글로 가서요. 네. Hey SQL을 검색을 하면 네, 공식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서 이 위쪽에 다운로드라고 있죠. 네. 제가 사용했던 거랑 버전이 조금 다르지만 최신 버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스톨러 바로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가 되면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해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이디 SQL 자체도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위에 recommended 나와 있는 걸 눌러주면은 이제 English밖에 없어요. 여기는 한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nglish로 되어 있죠. 네, English OK 해주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해서 next 눌러주고 경로는 따로 바꿀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next를 눌러서 install까지 눌러주면 설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이 굉장히 지금 쉬워 보였지만
제가 설치한 대로 여러분들도 이제 환경이 비슷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좋은데, 만약이라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시키는 대로 사실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저는 강의를 위해서 컴퓨터를 재시작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헤이드 SQL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적어두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걸 진행해 볼 거냐면 헤이드 SQL이 잘 설치되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윈도우 키를 눌러서 왼쪽에 보시면은 헤이드 SQL이 이렇게 최근에 추가한 앱이라고 나올 건데 그냥 검색을 해보셔도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헤이드 SQL을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세션 관리자가 나올 거고, 그쵸?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헤이드 SQL 자체가 MySQL이 아니고 헤이드 SQL은 DBMS들 또 관리해주는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신규 탭을 눌러서 MySQL에 접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할 때 처음에 연결을 잘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용에는 MariaDB나 MySQL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사실 저희가 따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호스트명 IP는 우리가 다른 PC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고 여기 보면은 사용자는 루트입니다. 루트.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MySQL 설치를 할 때 정했던 그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바로 여기서 똑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신규를 눌러주시고요. MariaDB MySQL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다 똑같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비밀번호를 아까 정했던 패스워드를 넣고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면서 왼쪽에 이런 식으로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보이게 되는데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잘 셋업을 했다, 세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주면은 잘 세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는 크게 뭐 문자형, 그리고 숫자형, 그리고 날짜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시고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생성하실 때 그때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있다 까지만 알아야 되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요 문자형 데이터에서 CHAR 차를 생성을 할 때 아 그거는 1바이트부터 255바이트까지였지라고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나중에 직접 테이블을 이제 구성을 하실 때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문자형에 이런 게 있었구나 있었더라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기억을 해야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번 MySQL 강의에서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코딩은 뭐냐면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 너무 자세하게는 파고들면은 그거는 이제 SQL 강의가 아니고 그 다른 강의가 돼버리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컴퓨터가 그 인코딩을 할 때 저희는 UTF-8이라는 걸로 사용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한글을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 UTF-8로 해야 인식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문자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CHAR 해서 characteristic 또는 차 보통 차라고 많이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고정 길이 문자형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 CHAR 차라고 하고 이 사이에 숫자를 넣는데 N은 이제 숫자거든요. 이 숫자 안에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 1바이트짜리 문자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요 아래 바차라 그러는데 요 발은 이제 베리언트를 해서 우리가 변동한다. 그래서 가변 길이 문자형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요 n은 이제 최대 숫자를 정해놓는, 최대 길이를 정해놓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n 안에다가 50을 넣었어요. 그러면 50바이트, 0바이트부터 50바이트 사이에 어쩜 문자든지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정해진 길이의 문자를 넣는 게 아니고 가변, 변할 수 있는 문자를 넣는다는 거고 이 텍스트라는 거는 이제 사실 잘 쓰진 않는데 n 개의 크기의 텍스트 데이터 값을 넣는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정말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그 구조를 짜는 업무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용량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그 구조를 잘 짜서 최대한 용량이 작아지도록 용량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자형 말고 숫자형, 정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걸 막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인트는 뭐 네, 21억 뭐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 미디움 인트, 그리고 인트, 그다음에 빅 인트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었더라라고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정말 작은 수는 뭐 타이니 인트, 그다음 작은 수는 뭐 스몰 인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건뭐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트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빅 인트는 아직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를 넣어보는 그런 데이터를 다뤄본 적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형 중에서 아까 정수형을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실수형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실무 또는 뭐 대학생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다루실 때 주로 공학적인 데이터들은 소수점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수기 때문에 이렇게 데시멀이라고 해서 실수형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소수점 뒷째 자리는 D 그리고 전체 자릿수가 N이기 때문에 데시멀 4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9999에서부터 플러스 9999까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제 요 뒤에 소수점 한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전체 숫자는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소수점에 한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999.9부터 플러스 9999까지 얘는 이제 소수점의 둘째 자리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9.99부터 99.99까지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의 사용법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최대 65자리까지 지원된다. 근데 이렇게 큰 숫자는 사실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SQLD 같은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면 이렇게 뭐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은 알 필요가 없고 필요하실 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날짜형인데 이것도 많이 사용되죠.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시간, 날짜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이제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좀 알고 있으면 좋죠. 네, 데이트는 정말로 네, 연, 월, 일 그리고 데이 타임은 데이트와 그리고 시간까지 같이 들어간 형식이고요. 타임은 시간만 넣고, 그다음에 year는 앞에 여기 연도만 넣다. 그럼 year가 있으면 뭐 month도 있고 day도 있겠죠. 네, 쭉쭉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간단하게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고 그리고 다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헤이디 SQL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헤이디 SQL을 실제로 열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도 한번 생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방금 생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데이터의 저장소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좀 전에 하나를 생성을 한다고 했다는 건 뭐 두 개도 만들 수 있고 세 개도 만들 수 있고 네 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데이터를 이제 여러 군데에 만드느냐, 한 군데에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데이터를 백업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특정 인원들은 이 A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특정 인원들은 B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 권한을 나누기 쉽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에 여기 SQL을 딱 켰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여기 왼쪽 부분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좀 작지만 unnamed라 그래서 여기 무슨 물고기 같은 표시, 돌고래 표시 여기가 저의 계정이에요, 그렇죠? 저의 계정이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클래식 모델이라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예제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요거를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요 나의 계정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냐? 자, 여기 보이시는 unnamed. 이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정할 때 그 네임을 만들어서 unnamed라고 된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새로 생성 이라는 거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우리는 테스트로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서버 기본값은 utf8mb4-0900-ai-ci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선택해서 조정을 해줄 거예요. 바로 utf8 mb4 general underbar ci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야 한국어를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뭐 여기 아래 보면은 이렇게 create code라고 있는데 이 코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코드예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나중에 알 수가 있으니까 자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create database 이름은 test 그리고 뭐 인코딩은 이걸로 됐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을 코드를 실행시켜야 하는 걸 바로 이 헤이디 SQL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unnamed 안에 test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죠.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뭐 아직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눌러만 집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 test라는 게 안 보이면 마우스로 여기 왼쪽 공간을 클릭을 해서 F5를 한번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요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우스 클릭으로 이제 쿼리를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헤이드 SQL이 굉장히 유용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삭제하는 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삭제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삭제가 됩니다. 그 남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서 계시거나 또는 학생분들이 같이 업무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드롭 데이터베이스랑 같은 효과입니다. 즉 드롭이라는 명령어 나중에 이제 쿼리를 실행하게 될 텐데 여기 쿼리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드롭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테스트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 거랑 사실 똑같다는 결과예요. 그렇죠? 제가 실행을 시켰더니 왼쪽에서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졌죠. 이런 걸 실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실행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쿼리를 실행하는 것보다 그냥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자,
네, 이번에는 테이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지워보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데이터들이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바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엑셀 표라고 생각하시면은 기억하기가 쉬울 거고요. 우리는 그 테이블들을 만들고 변경해보고 지워보는 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 create이라는 단어를 써주면서 create table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써주고 소괄호로 크게 묶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써주게 됩니다. SQL에서는 항상 특정 쿼리의 마지막을 이 세미콜론으로 닫아주기 때문에 모든 이 쿼리를 작성 이후에는 이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어야 됩니다. 자,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까지 써주고, 이 소괄호 안에는 컬럼명, 그리고 데이터 타입, 컬럼명, 데이터 타입. 그 사이에는 항상 이 콤마가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콤마를 생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QL 코드가 이런 식으로 create table, 테이블을 만든다. 테이블의 이름은 customers라고 해서 고객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소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첫 번째로 커스터머 넘버는 데이터 타입 인트고 두 번째 커스터머 네임은 바차다. 즉 가변 최대 50 바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이름이 얼마나 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변 변할 수 있는 문자형이다라고 설정을 해준 거고요. 세 번째로 폰 넘버. 폰이죠. 바차 50이다. 이거는 뭐 핸드폰 번호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바뀔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결과가 아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요 코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실행을 할때 어떻게 실행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create table customers 라고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이 보이죠? 이 세미콜론이 이 쿼리의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우스 커서를 이 세미콜론 안쪽에 두고 이제 여기 쿼리를 보시면 사실 실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냥 실행은 F9입니다. 그리고 현재 쿼리 실행은 Shift Ctrl F9예요. 요 실행을 눌러버리면 지금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모든 쿼리들이 다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요 아래 사실 제가 예제들 관련된 것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것들이 다 실행되는 것보다는 현재 요 Customers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실행을 해보고 싶으니까 요 세미콜론 안쪽에 마우스 커서를 찔러주고 클릭을 해두면 여기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가 현재 쿼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Ctrl Shift F9를 눌러주면은 아, Node Database Select.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왼쪽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어느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는 게그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라는 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 Use Test라고 해서 아, 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라는 걸이 헤이드 SQL을 안 쓰게 된다면 이 위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쿼리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이 테스트를 눌러주면 옆에 여기 작게 초록색 체크가 된게 보이시나요? 네, 그럼 얘를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컨트롤 시프트 F9를 눌러주면은 이 아래 이런 식으로 뭔가 쿼리가 사용이 됐고, 지속 시간 1.73초 동안 실행이 되었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커스터머스라는 게 과연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보려면, 이 왼쪽에 마우스를 한번더빈 공간에 클릭을 하고, F5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새로 고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테스트 왼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쭉 눌러봅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에 커스터머스라는 표가 생겼어요. 이 표를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에 테이블이라는 이제 커스터머스라고 해서 데이 그 정보가 하나 생기고 눌러봤을 때 이런 식의 정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컬럼들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리고 데이터 유형,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길이, 그리고 부호가 없을 수 있느냐, 또는 널을 허용하느냐, 그리고 0으로 채울 것이냐, 기본값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문자형은 어떤 인코딩을 사용할 것이냐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저희가 처음에 세팅할 때 사용했던 그 데이터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만든 테이블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커스터멀 2라는 정보를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는 not null이라는 데이터를 붙여 볼 겁니다.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not null이라는 게 붙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null 허용의 체크가 되고요. not null을 붙이면 null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할 게 뭐냐면 널이 무엇이냐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특정 칸 안에 아무것도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라고 하죠. 이거 널이라는 거는 숫자 0이랑은 다른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 뭐 삼성전자의 주식이라고 한다면 어저께 삼성전자의 종가 가격 이렇게 돼 있고 뭐 몇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 주식의 가격은 빈칸일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너를 허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네, 너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칸으로 둬도 되죠.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공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시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라고 하면은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가 되겠고요. 또는 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데이터다 라고 하면은 너를 허용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커스터멀 2라는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쿼리에서 이렇게 커스터멀 2라는 거에서 똑같이 만들 건데 뒤에만 not 띄고 너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이 콤마를 생략해주고 해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이 마우스 커서를 이 세미콜론 안쪽에 클릭을 해주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위에 있는 세미콜론 보이시죠? 요 위에 있는 세미콜론과 요 세미콜론 사이까지가 바로 현재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고 실행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9를 눌러주면 요 아래쪽에 요 쿼리가 실행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0.391초가 걸렸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아직 Customers 2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왼쪽 클릭하고 F5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클릭을 해서 테이블의 정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널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아, 이것도 수정 가능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널 허용할래 라고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면은 테이블의 그 형식이 바뀝니다. 네, 되게 편하죠. 사실 우리가 나중에 alter라는 명령어를 배울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손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nsert라는 쿼리를 배워볼 건데 이거는 어떤 쿼리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customers 1, 2를 만들었는데 사실 빈 테이블이잖아요. 그냥 테이블에 뼈대만 구축을 했고 이번에는 그 만든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어 볼 겁니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쿼리가 바로 insert into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insert 띄고 into까지 해준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소괄호로 컬럼 명들을 쭉쭉 적어둔 다음에 네, values라 그래서 각각의 매칭되게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콤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그 컬럼들과 데이터 사이에만 컬럼이 있다. 이런 데는 컬럼이 없죠, 지금. 이런 걸 잘 구문은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스터머스라는 테이블 안에다가 고객 넘버, 그리고 사람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될 건데 insert into customers라는 그 테이블 안에다가 나는 이제 각각의 매칭되게 요 세 개의 컬럼에 하나, 둘, 세 개의 데이터 3x3 테이블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것도 하나 사실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뭐냐면 바로 여기에 콤마가 있다는 거예요. 콤마가 언제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열을 쪼갤 때는 마지막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사실 컬럼이 없죠. 콤마가 없고 여기도 콤마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실행을 직접 해보면 컨트롤 시프트 F9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또 뭐 0.3초 동안 실행이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 커스터머스의 데이터가 잘 들어갔나 보기 위해선 눌러봅니다. 아까 수정 안 했죠. 눌러봐서 데이터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자, customers 누른 다음에 데이터를 눌러보면 이 안에 우리가 좀 전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잘 들어가게 돼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할 때 느끼신 궁금증이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customers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때 customers에서 customer 넘버는 int였고 나머지 두 개는 문자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을 때 숫자형은 이런 식으로 요 작은 따옴표라고 하죠. 요 작은 따옴표 안에 넣지 않습니다. 즉 숫자형들은 정수로 이 작은 따옴표로 감싸지 않고 그대로 써주고 반대로 문자형들은 다 요 작은 따옴표 안에 감싸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문자형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없이 입력을 해도 잘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얘가 자동으로 문자형으로 바뀌긴 하는데 명확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형들은 다 세미콜론으로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딜리트와 이 트렁케이트라는 이 쿼리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그 쿼리는 사용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실습을 학생분들은 실습을 하시거나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실 텐데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시는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IT 전문가들이 이제 테이블을 만드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 만들어둔 이제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딜리트나 트렁케이트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둘 다 테이블을 지우는 쿼리다. 그런데 delete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고 truncate는 테이블을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살짝 보여드릴 건데 delete라는 게 사실 from 테이블 이름하고 나중에 뭐 where 구문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where 구문을 배울 건데 조건에 따라서 특정 뭐 데이터들만 지울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뭐 잘만 쓰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인데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삭제하는 일보다 만들고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잘 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테이블 비우기가 있을 거고 테이블 삭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테이블 삭제가 뭐였냐면 드롭이었죠. 네. 그리고 데이터 삭제는 딜리트와 트렁케이트인데 이거 둘 다 여러분들이 거의 안 쓰실 거기 때문에 네. 이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는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테이블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조건 아니죠.
이 테이블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 박상훈의 전화번호가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냐면은 이제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하고 set 설정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컬럼 1의 데이터는 이걸로 바꾸겠다. 컬럼 2의 데이터는 이걸로 바꾸겠다. 그리고 where 조건문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where 조건문은 나중에 배우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나중에 뒤에서 이제 where 조건문까지 배우고 나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말고 alter라는 걸 배울 건데 업데이트는 테이블의 내용 자체를 수정한다면 alter라는 거는 테이블의 내용 외적인 부분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컬럼 추가, 컬럼 이름을 변경 또는 데이터 타입 변경, 뭐 컬럼 삭제 등의 데이터의 테이블의 뼈대 자체를 바꾸는 그런 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이블의 이름을 바꾸는 쿼리인데 이게 alter table 하고 테이블 명 그리고 rename 해서 이름을 바꾸겠다. 새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거는 실행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이게 이름을 바꾸는 쿼리인데 자, alter table 해서 나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customers라는 테이블에 이름을 다시 바꿀 건데 new customers라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서 Ctrl Shift F9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마우스를 클릭하고 F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customers라는 테이블의 이름이 new customers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alter table 이번에는 new customers라고 해서 이 테이블에 add 추가하겠습니다. 지역이라는 컬럼 명을 가진 데이터 타입은 바차 50인 요거를 이제 컬럼 명을 추가하는 쿼리는 바로 alter table하고 add라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add라고 해서 컬럼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데이터 타입을 넣을 수도 있고 너를 허용한다 안 한다까지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기 전에는 new customers라고 해서 테이블 데이터가 여기 customer number, customer name, 폰까지만 있는데 쿼리를 실행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역이라는 컬럼이 새로 생겼고 데이터 유형은 바차, 길이는 5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컬럼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타입을 변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지역을 바차로 했는데 int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modify라는 게 사용이 될 건데 아까는 add였죠. 컬럼을 추가하는 건 근데 modify라는 거는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alter table, new customers라는 테이블의 지역의 데이터 타입 int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trl Shift F9를 눌러보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F5를 한번 눌러줘야겠네요. 네, F5 이렇게 가끔씩 반영이 안 될 때는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지역이 아까 여기가 바차에서 int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테이블 명에 change라고 해서 기존 컬럼 명을 새 컬럼 명으로 바꾸면서 데이터 타입까지 바꿔주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다양한 일이 한 번에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까 customers가 처음에 new customers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컬럼을 추가를 했는데 그거의 바차였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그 바차라는 데이터 타입을 int로 바꿨는데 이제는 region이라는 그 컬럼명으로 다시 바꾸면서 바차 10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new customers를 눌러서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이 아니라 이름이 region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int가 아니라 바체로 바뀌었고 길이는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컬럼명을 지금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죠. 이번에는 거의 마지막이죠. 우리 컬럼명, 새로운 컬럼 자체를 아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drop이라는 쿼리를 사용해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alter table, new customers라는 테이블 안에서 drop하겠다. region이라는 컬럼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trl Shift F9로 실행을 해서 왼쪽 클릭을 하고 F5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시 이번에는 아예 이 네 번째 컬럼이었던 열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alter라는 alter table이라는 이 쿼리를 활용해서 컬럼들을 추가하고 바꾸고 변경해보는 것을 학습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들은 뒤에서 많이 배울 건데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그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은 방법이 엄청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생성을 해서 그걸 다시 CSV 파일로 만들어서 직접 임포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 헤이디 SQL에서 제공하는 import CSV file to table 이런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 제가 예제로 쓰일 CSV 파일 하나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간단한 파일인데요. 물론 쿼리로 저희가 직접 쿼리를 작성해서 CSV 파일에서 뭐 직접 가져오게 만드는 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헤이디 SQL이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서 파일 가져오기라 그래서 헤이디 SQL에서 직접 화면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이렇게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지금 처음 보시는 화면이라서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조건들을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공드릴 파일은 이렇게 exercise1.csv라는 파일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파일명 앞에 잘 보시면 C드라이브 안에 직접 넣어놨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은 이 파일 경로에 한글이 없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제가 C드라이브 안에 직접적으로 이 파일을 옮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SV 파일을 가져오려고 할 때 뭐 바탕화면에 넣던지 이러면은 뭐 가끔씩 이 경로 안에 한글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C드라이브 안에 제가 직접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인코딩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처음에 세팅할 때 UTF-8, BM4, General CI로 이제 직접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필드 종결자라는 건데 이거는 콤마로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CSV 자체는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콤마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설정을 하고 나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테이블명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리고 컬럼은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게 됩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제공드린 CSV 그 exercise1 CSV 파일을 직접 넣었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둘 여러분들 눌러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도구에서 CSV 파일 가져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CSV 파일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건 제가 이제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C드라이브 안에 제가 이렇게 exercise1 CSV라고 넣어 놓았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경로가 설정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인코딩은 아까 뭐였죠? UTF-8 네. 그리고 BM4였죠. 얘를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넣을 거냐? 테스트라는 거에 넣을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테이블이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를 받아와서 테이블에 집어넣고 싶은데 그 테이블이 없는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테이블을 직접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헤이디 SQL에서는 제공해주는 기능이 뭐냐면 새 테이블로 눌러보면은 바로 그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 이 데이터는 이렇게 테이블을 직접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보시면 쿼리 자체가 지금 나왔죠. create table 그리고 test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exercise1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컬럼명은 아직 안 나왔죠. 컬럼명은 나오지 않았고 tinyInt, 바차, tinyInt, tinyInt, tinyInt 다섯 개 다 널이 아니게 테이블을 생성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컬럼명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그 좀 전에 봤었던 그 exercise 1이라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파일을 직접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exercise 1이라는 파일을 실행시켜 보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파일인데 이렇게 첫 번째 열은 번호, 그다음에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시험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A부터 R까지 알파벳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번호는 그냥 번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어, 영어, 수학. 자, 번호,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었죠. 그럼 우리는 만들 때 여기다가 번호,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아 이름은 좀 뭐 변할 수도 있으니까 뭐 바차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번호들은 타이니 인트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exercise 1이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열화에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죠. loading local data is disabled.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MySQL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컬 데이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권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마음대로 데이터를 막 가지고 오고 내보내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로컬 데이터에서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대부분 local in 파일이 off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local in 파일을 off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닌 이렇게 o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local 데이터 우리의 PC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바꿔주어야 됩니다. 한번 이 코드 자체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했죠. 가져오는 걸 잠시 취소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봤을 때 자, 실행시키는 게 뭐였죠?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F9 해보면 여기 실행 결과가 로컬 인 파일이 오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뭐지라고 싶을 건데 사실 요 코드는 요번에 실행하고 나면 앞으로는 실행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show global variables like 이런 친구. 자, like는 나중에 배울 거고 이 변수에 대해서 그냥 한번 보여줘 라는 건데 그게 결과 off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set global local in 파일을 true로 바꿀 거다. 얘도 한번 실행을 해보기 전에 세미콜론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할 때는 뭐 결과는 따로 없지만 이 아래 보시면 0.344초 동안 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on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on으로 바뀌어 있으면 아까와는 다르게 CSV 파일, 즉 우리 PC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조건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 파일 가져오기에서 인코딩만 아까 UTF-8 MB4로 바꿔주고 데이터베이스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든 Exercise 1이라는 탭을 아까 만들었죠? 여기다 가져올 거예요. 자, 가지고 오면 뭔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코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른쪽에 F5를 한번 눌러보면은 자, 테스트 옆에 Exercise 1이라는 테이블이 생겼고 눌러서 뭐가 들어갔나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 쭉쭉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정보도 우리가 만든 대로 잘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그러니까 CSV 파일을 이 헤이디 SQL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방법이고요. 학생분들이나 직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엑셀을 활용해서 MS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마지막에 그걸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SQL 코드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데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진행했던 것들 기억이 안 날 때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수업에서 이 MySQL 샘플, 그러니까 MySQL 튜토리얼이라는 데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실습이랑 뭐 수업 진행 과제 같은 거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설치하는 걸 한번 보고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MySQL 튜토리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맨 위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MySQL 샘플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다운로드 MySQL 샘플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죠. 이거를 예, 이번에는 이 MySQL 튜토리얼이라는 서버에서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받아서 우리 이제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앞으로 수업에 있어서 실습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이 위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반드시 다운로드 받고 PC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업분들이 다루게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이런 구조일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반드시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글에다가 먼저 네, 구글에다가 이렇게 MySQL 튜토리얼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MySQL 샘플 데이터베이스 라고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MySQL 샘플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다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 다운을 받고 압축을 바로 풀면은 이게 결국에는 쿼리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압축까지 푼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 헤이드 SQL 자체에 들어와서 파일에서 SQL 파일 불러오기를 보시면 자, 제가 아까 다운 받았던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MySQL sample database.sql 이라고 있죠. 얘를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는데 코드를 잠깐 봐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뭐 만약에 있으면 다 지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테이블을 쭉 만들고, 우리 크레이트 테이블 배웠었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보시면 insert int가 나옵니다. 즉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을 다시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각각 집어넣어주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 옆에 보이죠? 이 화살표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고가 조금 발생했다고 뜨지만 왼쪽에 F5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클래식 모델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생긴 게 보이죠? 그리고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테이블이 생겨 있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ySQL 튜토리얼에서 그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수업에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업 시장에서 만났을 때 데이터를 만나게 되는데 고객 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고용된 직원들의 데이터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주문 상세 내역 그리고 주문 내역 그리고 지출 내역 그 페이먼트 그 뭐라 그럴까 결제 내역이죠 그리고 각각의 생산 라인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기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제대로 익히는 네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받는 방법은 이제 저를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한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차차 저희가 실습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데이터 베이스를 받는지에 대한 건데 제가 좀 전에 실행을 했었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건 앞으로는 계속 정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앞에서는 간단한 그 개요만 한 거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SQL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셀렉트와 프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가장 중요하고 모든 SQL 쿼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고르다, 프롬 어디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항상 셀렉트하고 그 셀렉트 사이에 셀렉트와 프롬 사이에는 그 컬럼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하고 특정 컬럼을 가져오겠습니다. from은 테이블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별표는 모든 컬럼, 모든 열을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customers라는 테이블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서 모든 컬럼을 다 가지고 오라라는 쿼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클래식 모델을 눌렀기 때문에 지금 클래식 모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customers라는 테이블은 우리가 어디다 만들었었죠? 테스트에 만들었었죠. 그리고 사실 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어떤 모디파이를 좀 했기 때문에 알터라는 걸 사용해서 커스터머스가 뭘로 바뀌었었죠? 우리 뉴 커스터머스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뉴 커스터머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 넘버와 커스터머 네임과 폰, 핸드폰 번호까지 해서 이게 셀렉트가 별표가 되어 있으면은 모든 컬럼을 다 가지고 온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죠. 네. 그런데 모든 컬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특정 컬럼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정보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커스터머 넘버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름과 그리고
폰 넘버 두 개만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컬럼과 컬럼 사이에는 콤마가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컬럼 사이에는 마지막 컬럼에는 콤마를 붙이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9를 눌러주면 앞에 있던 커스텀 넘버는 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원하는 열 데이터만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리아스라고 해서 별칭이라는 것도 한번 배워볼 건데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특정 컬럼명을 불러올 때 별칭을 줄 수가 있어요. 즉 아까 같은 경우에 커스터머 네임이라 그래서 뭔가 영어로 커스터머 네임 우리가 당연히 알아볼 수 있지만 그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고객명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배우는 이제 서브쿼리라는 것도 배울 건데 뒤에서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리아스 이 별칭에 대해서 예제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어차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가상의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각각의 학생의 수학 성적이랑 영어 성적이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테이블만 가지고 단순히 이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두 성적의 합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셀렉트라고 해서 별표만 치면 이게 그대로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름, 순서도 정해줄 수 있죠. 이름, 영어, 수학 그리고 그 두 개의 합인 수학 플러스 영어라는 걸 그냥 이렇게 컬럼명이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쿼리를 실행하면은 이 마지막 컬럼에 수학 플러스 영어라 그래서 두 개의 합산인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수학 플러스 영어라는 컬럼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 플러스 영어라는 거에다가 AS라 그래서 별칭 우리 수학 플러스 영어는 AS 영수로 보여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컬럼명이 새로운 별칭인 영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컬럼명 즉 별칭이 왜 필요하게 되냐면 만약에 과목의 숫자가 영어랑 수학이 아니고 한 10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10과목이 있었다라고 해서 뭐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지리, 물리, 탐구 그래서 다 더하면 이 컬럼명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오른쪽으로 쭉 나갈 겁니다. 근데 그건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 번에 as라고 해서 뭐 총점 이런 식으로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별칭은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셀렉트랑 프롬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리밋과 오프셋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혹시 나중에 뭐 홈페이지 쪽, 댓글 쪽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한 페이지에 뭐 홈페이지에 댓글이 10개씩만 보이게 만들고 싶다. 또는 게시글이 20개씩 보이게 하고 싶다. 그래서 1페이지에 1번부터 20번까지 나오게 만들었으면 2번부터는 21번부터 40번까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할 때마다 특정 레코드, 특정 수량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리밋과 오프셋의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주로 결과 집합에 그러니까 결과 값이 특정 부분을 제한하거나 건너뛸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밋은 우리가 반환되는 레코드 수를 제한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레코드는 그냥 결과거든요. 그 테이블의 결과. 정확히 말하면 로우, 그러니까 행의 수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처음 생각하는 그런 결과에 다섯 개의 로우만 보고 싶다, 열만, 아니 행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limit all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offset은 몇 개의 데이터를 건너뛰고 몇 개의 데이터를 뽑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선택할 때 하는 건데 보시면 오프셋은 건너뛸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다섯 개를 건너뛰고 그 다음 열 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limit 10 offset 5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다섯 개를 제외하고 그 다음 열 개를 보여달라라는 식인데 이렇게만 봐서는 우리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코드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xercise라는 거를 데이터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받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실행했던 건 select 별표 from exercise 1까지만 실행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 원본 테이블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 위에서부터 다섯 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다가 from 테이블 옆에다가 limit 5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주게 되겠죠. 이 limit 5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위에서 다섯 개만 보여달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번째부터 5번째, 5개까지 출력하라.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첫 번째 줄을 우리가 지금 말로 첫 번째 줄이라고 하지만 이 컴퓨터는 0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번째 번호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존재하는 이 데이터는 0번째 로우, 얘는 첫 번째 로우, 얘는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limit n, 만약에 우리가 limit 5를 썼으니까 그러면 0번째 행부터 5개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요만큼만 출력이 되게 돼서 결국에는 요 번호 5번까지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죠. 만약에 limit 5가 없었다고 치면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본 데이터가 쭉 출력이 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limit 5까지 넣어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딱 다섯 개만 실행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10개를 보고 싶다? 그럼 limit 10을 넣어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간단한 정보가 또 나와 있죠. 10개로 그리고 다섯 개의 컬럼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리밋을 사용하는 거는 아 0번째로부터 10개를 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밋의 사용법이 아까처럼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숫자를 두 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본 테이블은 그대로 같은데 우리가 select 별표 from exercise 1이라고 하고 이제 리밋에 5,3이라고 써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섯 번째 행부터 세 개를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얘부터 나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가 맨 앞에 있는 로우는 첫 번째 로우가 아니고 컴퓨터는 우리가 0부터 시작이에요. 항상.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기 때문에 요 6번부터 3개가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자 컨트롤 시프트 F9을 눌러보면 이렇게 6, 7, 8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없을 때 원본 데이터 한번 더 볼까요? 원본 데이터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6, 7, 8이 나오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6, 7, 8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그 모든 테이블의 순서는 맨 위에 있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0번째부터다. 그래서 limit 여기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숫자는 요 번째서부터 몇 개를 보여달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limit과 offset을 같이 사용해 보는 건데 우리가 offset은 뭐라 그랬죠? 건너뛴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ffset 5는 다섯 개를 건너뛰고 limit 3이다. 자, 다섯 개를 건너뛴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건너뛰고 세 개다. 6, 7, 8이죠. 그래서 limit 5,3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 offset 코드가 있죠. 얘도 결과가 실행하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limit 3, offset 5는 사실 limit 5, after 3과 이제 limit 5, 3과 같은 결과를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distinct라는 요 이제 구문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거는 뭐냐면 같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 안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복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본 데이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사실 뭐가 중복된지 알기가 어려운데 제가 인위적으로 12번과 13번 데이터를 71점으로 갖게 두었어요. 근데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distinct 수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수학 점수만 보고 싶다 대신에 중복 제거해서 중복 없이 보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돼서 실행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88점 아래가 71점이죠. 여기 보시면 쭉쭉 가다가 71점이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stinct는 나중에 중복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서 값을 뽑아내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뭔가 수학 점수를 굳이 이렇게 해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실 때 주로 날짜 데이터를 보실 때 중복된 날짜가 있으면 빼고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수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집어넣을 때 막 중복돼서 실수로 두 번, 세 번 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혹시 중복된 게 있나?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중복된 게 있으면 나중에 별 외워문을 통해서 뭐 웨어드랍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주로 쓰이게 되는데 단점은 이 조회한 컬럼만 보인다는 거죠. 조회한 행만. 네, 이거 항상 생각해 보시고 조회해 볼까요? 저 우리 여기 보시면 그냥 셀렉트 수학만 해볼게요. 그러면 쭉쭉쭉 아래 보시면 이 71점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컬럼이 18개의 컬럼과 아니죠 18개의 로우와 하나의 컬럼만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디스팅트를 쓰고 수학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중복된 항이 제거가 돼서 나오게 되죠. 71. 근데 지금 18개에서 16개로 줄었기 때문에 한 개 더 줄었네요. 그쵸? 중복된 게 또 있었던 소리인데 자 이거는 네 97도 있네요. 우리 97도 중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총 사라지게 되는 효과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건데 총 10개의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거지만 뒤에서 정답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보시고 잠깐 강의를 멈춘 다음에 한번 해답을 풀어보시고 데이터를 출력해 보신 다음에 저의 정답을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쭉쭉 가면서 바로바로 답안지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자, 문제 1번 보시면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MySQL 튜토리얼에서 받았잖아요. 거기서 Customers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Customer Name을 가져오되 중복 없이 가져오세요라는 실습 문제입니다. 중복이 없이 가져온다라는 건 뭐냐면 Distinct를 사용하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즉, Customers라는 테이블에서 Customer Name을 불러오고 싶은데 중복이 없이 불러온다 라는 말이거든요. 한번 같이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고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클래식 모델로 넘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클래식 모델을 한번 눌러서 Use Classic Models가 한 번은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22개의 로우 그리고 하나의 컬럼이 나오게 돼야 돼요. 우리 Distinct가 만약에 없다면 어떨까요? 상관이 없네요. 즉 중복된 네임이 사실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도 혹시 중복된 게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팅트를 넣지 않아도 보고 넣어도 보고 하면서 데이터 테이블 안에 중복이 있나 없나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product라는 테이블에서 제품 이름만 다섯 개를 가져오세요. 이게 사실은 다섯 개만 가져오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상위 다섯 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시면 되겠냐면은 limit 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아래와 같죠. 자, select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거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from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에서 다섯 개만 가져온다. limit 5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있어야겠죠. 이것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limit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110개의 로우가 그냥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섯 개만 보고 싶다라고 해서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프로덕트 네임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아, limit 5를 기억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 문제는 orders라는 테이블에서 주문 상태, 스테이터스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세요. 그런데 중복은 제거하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어떤 걸 떠올리실 수가 있죠. 바로 distinct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select distinct status from orders.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distinct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조회를 하면 326개의 로우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distinct가 있는 경우에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6개밖에 안 남습니다. shift, reserve, cancel, on hold, dispute, in process 이렇게 6개의 상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6개의 결과만 있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같이 테이블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보면 되겠죠. 네, 문제 4번은 employees 테이블에서 직원의 성을 10개만 가져오되 5번째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limit 그리고 뭐 offset 같이 써도 되는데 자,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limit을 쓸 때 컴퓨터는 첫 번째 로우가 아닌 0번째 로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 다섯 번째부터 가져오게 되려면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실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본더? 우리가 본더라고 하나요? 본더부터 보, 제닝스 이런 식으로 쭉 10개가 조회가 되게 되는데 한번 이게 제대로 뽑힌 건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왼쪽에 employees라는 테이블을 누른 다음에 데이터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last name이 첫 번째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랬네. 사람의 이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열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보시면 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리밋을 사용할 때 항상 다섯 번째부터 열 명을 추출하시오라고 했으면 아, 컴퓨터 기준으로는 0, 1, 2, 3, 4 그렇게 해서 여기가 4가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문제 5번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프로덕트 벤더를 별칭 벤더로 조회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별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s를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는 select 프로덕트 벤더를 as 벤더로만 출력을 하라 from 프로덕트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여러분들이 이 별칭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이 별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컬럼명이 프로덕트 벤더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as 벤더가 as 벤더를 넣어주면은 좀 이렇게 예뻐졌죠. 컬럼명이. 이게 바로 별칭 활용법입니다. 다음은 문제 6번. 올더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에 중복 없는 값을 7개만 가져오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복이 없는 값은 우리가 디스팅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7개만 가져오세요는 리밋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 자, select
가져올 건데 우리가 커스터머 넘버에 중복 없는 값 distinct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orders라는 테이블에서 그런데 7개만 가져온다. 즉 위에서부터 7개만 가져오게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결과는 이런 식으로 7개만 나오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distinct가 없거나 limit이 없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103번부터 128번까지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7번. employees 테이블에서 employee 넘버를 별칭 employee ID로 조회를 하되 세 번째부터 여섯 개만 가져오세요. 이것도 꽤 헷갈릴 수 있겠지만 별칭을 사용을 하고 limit이나 offset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2부터 6 limit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별칭 employees 넘버를 employee ID로 바꿔주는 겁니다. 7번은 네, 결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별칭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limit도 자, 이제 사람 기준으로 세 번째라는 건 컴퓨터 기준으로 0, 1, 2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결국 세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섯 개를 출력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오피스 테이블에서 국가의 종류를 중복 없이 나열하세요. 이게 디스팅트를 사용하는 문제죠. 자, 결과는 이제 너무 쉬워지고 있죠. Select distinct country from office. distinct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결과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테이블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피스라는 테이블을 눌러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눌러봅니다. 정보들이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컨트리가 있어요. 컨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의 데이터 중에서 USA, 프랑스, 재팬, 오스트레일리아, UK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회를 해보면 총 다섯 개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데이터를 봤을 때는 USA가 세 명이었죠. 근데 중복을 제거했기 때문에 USA 두 개는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데이터만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 뭔가 좀 길어 보이죠, 문제가. 자, 보시면 order tables, order details 테이블에서 제품 코드를 코드라는 별칭으로 그리고 주문 수량을 quantity라는 별칭으로 조회하세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두 개의 컬럼을 각각 또 별칭으로 나타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 product code 자체를 코드로 별칭을 사용해 주고 그리고 quantity orders를 quantity로 그냥 바꿔주는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리고 order details에서 가져온다라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요 별칭을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보였겠죠.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봐도 뭐 크게 이상한 건 못 느끼지만 별칭을 아이고 네 어디 갔죠? 굉장히 위로 갔네요. 자 여기죠. 그냥 코드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별칭을 정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문제입니다. 페이먼트 테이블에서 체크 번호에 중복 없는 값을 10개만 가져오세요. 익숙하죠, 이제? 체크 번호에 중복 없는 값, 디스팅트를 사용하면 되고 10개만 가져오세요는 리밋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팅트 체크 넘버 그리고 from 페이먼트 리밋 10이 되겠습니다. 결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체크 넘버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네, 중복 없는 값으로 해서 우리가 10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실습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들 실습 같은 거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제 셀렉트와 프롬 그리고 리밋, 오프셋 등등을 복습해서 바로 다음 강의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